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라늄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라늄이 꽃이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꽃이 잘 피고 있는데 요 가지들이 조금 제멋대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치기, 가지 자르기, 순자르기를 해서 말하자면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 찍히지 않았는데 옆에 두개 가지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생장점 부분을 잘라줬거든요. 하나는 이쪽에서 잘라줬고요. 하나는 이쪽 부분에서 여기 생장점 부분에서 잘라줬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 찍히지 않아가지고 다시 제가 재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몇 개를 잘라서 이제 삽목을 해주려고요. 여기 생장점 부분, 마디마디가 다 생장점이거든요. 요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해줘보겠습니다. 삽목은 여기 빈 부분 여기다가 삽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소독된 가위하고 핀셋을 준비를 했어요. 핀셋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핀셋으로 심어보기 전에 하나 정도 더 가지를 좀 잘라볼게요. 삽목할 만한 가지. 이런 거는 이제 잎이 저기 한 거는 좀 잘라주고요. 여기서 이제 요 겹가지가 이렇게 너무 자라면 옆으로 막 이렇게 삐지면 안 이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삐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여기는 이제 순자르기를 해주면 여기서 또 잎이 많이 나오겠죠? 요거를 삽목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참고 사항으로, 조금, 아이들이, 좀 튼튼한 아이들을 삽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삽목을 해줘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심어주고요. 여기서 절취해낸, 요 아이입니다. 요게 요쪽 아이고요. 잎 색깔을 보면 압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 심어줘요. 바로 앞에다가. 요쪽 아이는 요겁니다. 요것도 심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새싹을 심어주면 요 앞에가 황한데 이제 저 자리도 메꿔지고 수영도 좀 예뻐지겠죠? 요것도 좀 약간 외목대로 자라는 게 좋은데 두 개로 막 자라면 막 여기저기 뻗어져 있어가지고 안 이뻐요. 뒤에 있는 것도 너무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삽목을 해줍니다. 뒤쪽에다가 여기 허한 데다가 삽목을 해줘요. 삽목을 할 때는 여기 밑에 좀 가지를 좀 쳐주고 그래야 여기 뿌리가 되겠죠? 이게 좀 길게 해줘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영이 좀 정리도 되고 요 가지가 너무 세 개로 뻗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를 잘라주고 싶네요. 요거 하나를 잘라서 요 옆에다 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주 목대가 튼튼하게 내려가지고 삽목도 아주 잘될것 같아요. 요거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쭉쭉 뻗었던 가지들이 이제 위로 뻗으면서 자라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꽃대가 나온 거는 처음 삽목을 해보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해도, 내리긴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수영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게, 다육이도 이렇게 꽃대가 내린 것도 수영을 잡아주면 예쁘게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잡아봤고요. 다음에 뿌리가 내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라늄 삽목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